이번 시간은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비트나미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픈소스를 여러분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이걸 이용하면 워드프레스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레드마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비트나미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해보세요. 아, 이걸 다운로드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이번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번 수업은 여기 밑에 카테고리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 관리자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약간 이 수업을 따라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버추얼박스나 아니면 VMware 같은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 안에는 이 우분투가 깔려있고 그 우분투 안에 아파치나 뭐 레드마인이나 이런 여러가지 레드마인을 구동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이 비트나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 버추얼박스나 VMware에서 로드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만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레드마인을 체험해 보시는 거는 초보자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그거를 실제 서비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 집에서는 뭐 IP라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서 집 바깥에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레드마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나비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인스톨러가 있고 버추얼 머신이 있고 클라우드 서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스톨러는 여러분의 현재 컴퓨터에다가 이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다 레드마인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신의 웹브라우저로 로컬호스트라고 딱 치고 엔터를 치면 URL 입력창에다가요. 그럼 바로 레드마인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기술 위에다가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로드해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우분투를 통해서 이 레드마인을 서비스하는 형태가 이 버추얼 머신이고요. 이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호스팅 서비스인데요. 이 호스팅 서비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지 않고도 즉 그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 호스팅 서비스고 이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는 이것은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레드마인이 여러분이 레드마인의 솔루션들을 클릭 클릭 클릭으로 바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내에서 여러분이 레드마인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추얼 머신을 클릭하면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버추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설치하고 싶은 이 레드마인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레드마인이 설치되어 있는 우분투의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걸 다운로드가 끝나면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자, 여기 제 윈도우에 이 비트나미 그 압축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이 압축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런 디렉토리가 나오죠. 그 디렉토리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가상머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가상머신에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버추얼박스 사용법이라는 링크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코딩 안에는 이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 가상머신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이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또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갖춰진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설치라고 되어 있는 요 수업 있잖아요.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버추얼박스를 설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까 있었던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버추얼박스를 지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버추얼박스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여기에다가는 redmine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눅스고 우리가 사용할 운영체제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버전은 우분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기 메모리로 할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최소 512메가 정도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더 크게 설정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 레드마인 같은 시스템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진 않아요. 자, 다음을 누르고 여기 부팅 하드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기존 하드디스크 사용하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그 폴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이 뒤에 숫자가 적혀있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더블클릭하고요.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예, 다음 설정을 사용하여 새 가상디스크 이미지를 만듭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 가상머신이 실행이 되면서 이 비트나미의 이미지가 가상머신 위에서 구동되면서 우분투 12.4 버전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 위에는 물론 레드마인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확인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 어떤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예, 거의 인스톨이 다 끝난 거고요. 여기 보시면 to access the control please use login bitnami and password bitnami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운영 체제의 패스워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bitnami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반드시 바꾸셔야지만 보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비트나미. 자, 패스워드 제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로그인이 됐고요. 이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변경하라고 이렇게 바로 이 설정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패스워드, 즉 비트나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됐으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가상머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이제 호스트라고 하고 가상머신 안에 있는 운영체제를 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트 운영체제에서 즉 이 버추얼머신이 버추얼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운영체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 거기서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그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상머신 안에서 ifconfig라고 입력해 보시면 이 가상머신에 할당되어 있는 이 IP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192.168.0.76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192.168.0 그리고 다음 어떤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의 호스트 컴퓨터에서 게스트 컴퓨터에 IP를 입력해서 그 게스트 컴퓨터에서 작동하고 있는 웹서버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 뭐 이런 식으로 IP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활동 상태를 표시합니다라고 이렇게 롤오버를 해보니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걸 더블클릭, 오른쪽 클릭하고 네트워크 어댑터를 선택한 다음에 자, 브릿지 어댑터를 만약에 NAT로 되어 있었다면 브릿지 어댑터로 하고 뭐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 sudo etc init d 그리고 네트워킹 리스타트라고 엔터를 땅 때려보시면 이렇게 이 네트워크가 재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ifconfig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9.168.0.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IP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IP 있잖아요. 그 IP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0.76으로 접근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라고 나오고 이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호스트 컴퓨터 즉 가상머신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그 가상머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우분투 그 우분투가 동작시키고 있는 이 레드마인에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기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레드마인에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레드마인이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계정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레드마인에 보시면 이 버추얼이라고 하는 거 다운로드 받는 거 위에 보면 유저라는 게 있고 비트남이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유저와 비트남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관리자로 최초로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비트남이 유저의 비트남이 그리고 로그인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의 이름으로 로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리자의 권한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겁니다. 마이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이 마이 어카운트에서 체인지 패스워드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자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패스워드는 기존의 패스워드인 bitnami를 입력하시고요. new 패스워드로는 여러분이 사용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pply를 하면 예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그 비밀번호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유저네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비트나미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버추얼 머신에서 대표적인 이 버추얼 머신인 VMware에서 여러분이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레드마인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